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의 귀빈 여러분, 103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침략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한 3.1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3.1운동은 바로 그해 4월 임시정부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3.1운동은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닙니다. 민족사와 세계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단단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3.1운동에서 선열들이 보여주었던 자기 희생과 화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일제에 항거했던 우리 조상들의 긍지였습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제외동포와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평화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대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3.1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뉴스인 가족분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윤순길 대표님 끝까지 행사 치르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